예, 마리아 기념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지극히 귀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분개하여 왜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라 고 말씀하셨다. 왜 그녀를 괴롭히는 거죠?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언제나 그들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 장사를 위해 내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미리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마가복음 14대 3-9.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다. 그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시 21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시 16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대 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시 12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대 3-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대 7.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야 할네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시 16분.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대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2.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유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시 23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디모데전서 6시 10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대 23. 성경은 죽음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을 알려줍니다. 육체적 죽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시 27분 영적인 죽음 또는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대 8.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해결책이 종교, 선한 일, 선한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대 6. 분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시 18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대 7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시 36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대 23 아,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대 8, 9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대 13 개인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의 눈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시 40분 귀하의 모든 죄는 지불되고 용서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이 사람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대 12.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고린도후서 5시 17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시 12분.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증거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시 10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